아니 왜? 이게 뭔가요 진짜. 다시 안녕해봐 이거 손. 아 보이세요? 제 손? 아, 여기가 지금 대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또 이제 실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시생으로 돌아가서 고대 실기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와 저의 문제였거든요. 이게 지금 이 너덜너덜한 종이 어머, 흰색 어머, 종이였거든. 어머. 딱 문제지가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고 실물을 하나 줍니다. 주어진 대상물 이미지 두 컷과 실물의 조형적 특성을 관찰 및 해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시오인데 저희가 되게 자유로워요. 그냥 개체만 주고 그냥 네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해바라기 꽃에 약간 이 반도체의 요소를 활용해가지고 짜잘한 아이디어들만 넣긴 했습니다. 근데 손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이야. 여기 물집 다 잡히고. 제가 그래서 고려대 실기를 4시간 동안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그럼 보러 가볼까요? 고고링! 이렇게 아래다가 시험지 보통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합니다.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이었어서 10분 정도 하고 구도를 잡은 다음에 바로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약간 이게 문제를 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딱 구현해내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어? 일단 좋아하는 배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슷한 배치들로 여러 장을 그리다 보면은 배치는 조금 쉽거든? 그리고 배치할 때 XYZ축이라 해서 요렇게가 X축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가 Y축이고 요렇게가 Z축이 되는 거지. XYZ축으로 개체들이 하나씩 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면 구도가 예뻐진다고 들었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릴 때 어느 정도 구현을 해내는지 뭔가 내 아이디어 스케치 보여줄까? 꽃이 있고 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약간 비슷한 의미. 나는 거의 비슷하게 했어. 근데 막상 종이에 옮겨보니까 비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비는 부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장식적인 요소를 넣어준다거나 해가지고 웬만하면 아이디어 스케치대로 가는 것 같아. 아이디어 스케치한 거 바탕으로 스케치를 이 종이에다 해야 되는데 엄청 러프하게 크기만 잡는 느낌으로 깍지라고 해서 길게 연필을 잡고 싶을 때 껴서 쓰면 좋습니다. 이게 좀 약간 미대생 같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길어야 선이 예뻐져. 나는 약간 내가 자부심 있는 건 난 선을 좀 잘 쓰거든. 그래서 선 예쁘게 쓰려면은 이제 길게 이렇게 촉촉촉. 그 스케치까지 했을 때 30분 정도 지나가는 게 이상적이에요. 약간 미대생 같다. 구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이제 톤을 깔 건데 어둠부터 그림자나 어둡게 칠할 부분을 생각하고 그 부분만 다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건 계획 잡는 거의 일부기도 하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진하게 해야겠다 어디를 이제 양감을 만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톤을 저렇게 칠해줍니다. 어디를 진하게 해야겠다 생각한 거야? 난 여기가 가장 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해바라기 그 아랫부분 그거랑 똑같은 진하기가 여기 그 해바라기에 있으면 건전지 왔을 때 건전지의 어둠 지는 부분. 햇빛을 어디서 받았구나 이런 게 있는 거야? 나는 빛을 이렇게 주고 좀 먼 거리는 이렇게 주고 그래서 빛이 두 방향으로 가. 톤을 이제 1시간 동안 깐 다음에 배경을 미리 칠해놓거든. 여기도 이렇게 배경 칠해져 있잖아. 배경을 저 톤 단계부터 칠하기 시작해. 근데 진짜 이미 까만 부분 엄청 까매져 있다. 그러니까 근데 훨씬 까매져 좀 있다가. 아, 진짜? 아 저기요 이제 블랙 까는 장면. 이제 블랙을 깐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엄청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검은색을 내는 거 처음부터 톤 깔았던 부분 위주로 통필 써가지고 블랙도 깔고 이거는 그냥 흑연이야. 그래서 그냥 진한 부분이나 나는 블랙 딱 올릴 때 통필로 빠르게 올릴 수 있게 이건 흑연만 있는 통필이라고. 완전 신기하다. 연한 부분을 먼저 칠하고 점점 까만 부분을 점점 더 까매질 줄 알았는데 맞아. 근데 어두움부터 하고 밝음으로 가야 좀 더 쉬워. 왜냐면 밝음을 하면은 어느 만큼 어두워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 그래서 어둠을 먼저 진하게 잡아놓고 가면은 아 이런 그림이지 하고 쉽게 좀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약간 블랙으로 기준을 맞추는 거구나. 맞아. 2시간? 좀 지났을 때요. 중간 톤이라고 해서 엄청 진하지도 엄청 밝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보면 중간 부분에 짜잘짜잘한 묘사들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이렇게 완성도를 높인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 고대는 이제 주제부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해바라기를 크게 하나 그렸잖아. 이게 내 주제거든? 주제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거를 좀 판단한다고 알고 있어. 묘사가 제일 많은 걸 제일 크게 둬야 돼. 그래서 나는 오늘 해바라기가 제일 묘사가 많잖아. 약간 이렇게 짜잘짜잘한 부분이 많은 건데 묘사할 게 엄청 많으니까. 약간 질감적으로? 내가 막 그릴 게 많은 거를 주제에 탁 둬야 그래도 좀 눈에 탁 들어와. 근데 여기부터는 사실 다 똑같은 작업만 하는 거야. 그냥 중간 톤 묘사하고 톤 칠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장을 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 20초 되니까 이거 약간 망한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건 망한 거 같은데. 이 시점에 약간 망했다 느꼈다? 그러면 웬만하면 끝났을 때 망했어요. 어떡해. 시간이 만약에 모자랐다? 그럼 일단 무조건 다 칠해놔야 돼. 다 칠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형태 좀 디테일 봐준다거나 혹은 묘사 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냥 평가가 안 돼. 만약에 이제 지우개를 잘라서 이렇게 딱 자르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밝은 부분 찾아주면서 예를 들어 여기 밝게 한다 이러면 해주고 뭐 이걸로 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섬세하게 밝은 부분을 찾아줄 수 있어. 지우개! 제가 지금 오늘 급하게 가져온다고 이렇게 정상적인 지우개가 없긴 한데 다 용도가 달라. 이것도. 오, 그래? 뭔가 넓은 면적 지울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톰보 지우개나 화홍 지우개 같은 핑크 색깔 지우개 그런 거 쓰고 딱딱한 건 이제 흰 색깔 이렇게 탁 이렇게 오. 탁 해야 될 때 그럴 때 떡 지우개는 약간 너무 진할 때 탁 하면은 좀 연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그럼 줘봐. 응. 책상을 좀 연하게 해보자. 이게 너무. 어, 보이지? 오, 보이지? 그러네. 손을. 아, 이제 다 깨끗해졌어. 떡 지우개로 닦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 미대생들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약간 이게 미대생들 그림을 보면 뭔가 얘가 일자로 이렇게 되지 않고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주려는 듯이 이렇게 일부러 뭔가 좀.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맞아. 의도한 거야? 아니면 이게 일자로 못 그린 거야? 의도지, 의도지. 2C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이제 3.2C라는 어떤 2C의 개념인데 여기가 제일 가까이 있지. 가장 커야 되지. 여긴 좀 더 눈에서 멀리 있지. 그럼 좀 더 작아져야 되지. 그래서 크고 작은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렇게 선으로 이은 게 이거야. 약간 원근법? 아, 오,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원근법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내 말은 이 말이지. 얘가 막 이렇게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거의 과하게 넣어야 진짜 쫙 하고 빨려 들어가는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메인은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를 제일 크게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묘사? 묘사를 좀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빨려 들어가는 느낌 위해서 원근법 조금 줘봤고 그리고 이게 일단 이쪽에서 지금 빛이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조금 까맣고 여기도 여기는 빛받은 부분 하얗고 까맣고 이런 거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게 XYZ축을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XYZ축 막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봤고요. 세로도 또 이제 그림이 있었죠? 이걸 이제 이게 밑에 이런 거에다 다 표현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아, 여기? 저의 나름 짜잘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약간 그림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해바라기에 약간 회로를 한번 표현해봤어요. 밑에 꽃잎에 이렇게 회로를 표현함으로써 약간 좀 더 연결되는 느낌? 조그맣게 여기 해바라기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밤비만의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약간 공간감을 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앞에 있고 얘가 좀 뒤에 있는 채 해가지고 공간이 딱 보이게. 그러니까 이 구슬은 뭔가요, 구슬? 구슬은 사실 안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 써도 돼요. 약간 쓰면 좋은 게 나뭇잎, 그리고 물, 뭐 구슬 이런 것들은 제시가 안 돼 있어도 남는 곳이 있다 하면 쓰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톤이 별로 안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배경이랑 꽃이랑 원래 딱 떨어져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막 엄청 떨어져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이 아랫부분 정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조금 지저분한 그림이 되었던 것 같고 여기 묘사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이게 근경이라고 해서 앞에 딱 나와 있는 물체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들도 제가 정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모든 그림, 모든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안 예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리고 엄청 오랜만에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저처럼 그리면 불합격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그려야 돼요. 저처럼 그리면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 없이 여기다 바로 먼저. 오케이. 그럼 저는 이게 해바라기를 이 위를 보고 있게. 해를 봐야 되니까. 어, 해를 봐야 되니까 좀 위를 보고 있게 그려주면서 본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에 다 철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괜찮은데? 약간 노릇. 이게 하나의, 딱 하나의 이 조형물이 마지막 생명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스토리텔링. 폐건전지 같은 느낌의 건물들이 여기에 뒤에 이렇게 오~ 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창이 있으면 어떤가요? 뒤에 뭔가 이렇게 대출한다면 아마 예쁘지 않을까. 왜 오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 오 이래 놓고서 왜 갑자기 애플을 주는 건데. 아 우리 블랙 까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톤부터 까셔야죠 이제. 아 네. 네? 어두운 계획 잡으실 거. 네 여기가 이제 어두울. 네. 여기 좀 칠해주세요 거기. 아. 네. 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칠해가고. 아니 아니 좋아요 좋아요. 이제 어디가 까매야 되지? 그냥 본인의 선택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둠이 어둠이 드리운. 왜냐면 지금 폐건전지가 건물로 있는 이런 망한 도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이디어 넣어주셔야죠. 저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힘든데요? 이보다 멋진 스토리텔링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저라면 아 뭐 여기 폐건전지로 만든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 아, 회로를 그려 넣으면은 이러면은 좀 아이디어적인 것 같아요. 그럼 진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진해지는 거죠 얘는. 어둠을 까는 중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도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쫙 톤을 털어주고 털어주고. 오 괜찮은데요? 네 체리주앙 똑똑. 오 어떤가요? 자 이제 이니셜까지 박은 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선이 굉장히 러프한 친구고요. 자유분방한 친구인 것 같고 톤을 칠할 때 이렇게 빈 부분을 많이 남겨놓는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인데 잘 갖고 계시고 입체감 없이 이렇게 비 이렇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고요. 여기 선이 좀 정리가 많이 안 돼 있고 아란 부분 위주로 여기 묘사가 좀 되게 공들인 티가 나지 않나. 저희가 또 공들인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실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식을 쓰면 안 됩니다.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을 쓰면 실격이기 때문에 얻는 실격입니다. 그거를 얘 진작 말해주셨으면 제가 사인 안 넣었을 텐데 사인 넣을 때는 오 좋다 좋다 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더니 저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이거 해줄까요? 이런 저도 몇 년간 좀 노력을 했다. 미래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림은 정말 노력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하면 되겠죠? 몇 년 정도 노력해야? 제가 딱 이 정도 봤을 때 네.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9년 정도 하면 구수? 저는 그냥 챌린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끝나고 다들 놀고 있는데 실기를 준비하는 우리 예체는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이제 열심히 하면 느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화이팅해서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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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나 몰랐는데
구독하고 좋아요는 고연이어서. 오 맞아 맞아. 난 몰랐어. 연 이거 몰랐어.